푸른 늑대는 황갈색 사슴을 배우자로 삼았다. 이들은 오농강의 수원에 정착하여 자손을 일으켰다. 몽고인의 시조는 이러했다. 내 평생을 바친 작품인 몽고인의 비밀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사건들을 서샷시로 기록하기 위해 선택됐다. 우리는 곧 몽고를 떠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늘 춥고 메마른 대초원에서 살아왔다. 이곳의 부족들은 마치 마멋의 말라빠진 시체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독수리 같다. 우리는 부족한 식수, 적은 목재, 가축을 방목하기에 부족한 초원 등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테무친이라는 현명한 인물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했다. 그는 부족 간의 분쟁을 끝내려면 몽고인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방목하기 위한 목초지를 지적했다.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부족 간의 경쟁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전사의 나라라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에게는 함께 물리칠 공동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테무치는 부족을 통합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이는 가장 좋은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천막에서 기거하는 유목민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나요? 테무치는 우리는 전사로서 싸우지 않고 단합된 군대로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몽고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 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말과 함께 테무친의 이름은 과거에 묻혔다. 그의 이름은 이른바 위대한 칸, 칭기스칸으로 바뀌었다. 거의 모든 몽고 부족이 위대한 칸 밑에서 단결했다. 참여하기를 거부한 부족의 우두머리는 산채로 끓는 물에 던져졌다. 매일 새로운 사람이 활과 칭기스칸의 깃발인 야크털이 달린 몽고 장식을 들었다. 이렇게 나날이 군사가 늘어갔다. 상상하지도 못한 수의 사람과 말이 막사에 모여들었다. 기마 궁사와 창기병, 가죽 흉갑과 비단 갑옷을 입고 있는 병사들은 칭기스칸이 있는 연단을 올려다보았다. 칭기스칸은 스스로를 신의 응징이라 일컬었다. 사람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웃었다. 바야흐로 몽고 제국의 여명이 밝았다. 대초원의 겨울이 찾아왔다. 땅은 단단하게 얼었고 움직이는 것이라곤 사람과 말의 코끼인 뿐이다. 전쟁에 대한 기약만이 온기를 전해줄 뿐이다. 이제 몽고의 거의 모든 부족이 칭기스칸을 따른다. 하지만 성공에는 적이 따르기 마련이다. 크시룩이라는 자가 칭기스칸의 통치권에 도전했다. 크시룩은 소요 부족을 분열시키고 자신을 칸의 대항자로 선언했다. 칭기스칸은 이러한 반역을 처단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크시룩을 찾아 서쪽으로 달렸다. 서요가 그를 보호한다면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칭기스칸은 창과 활 외에도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심리전의 대가다. 크시룩을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적지를 본보기 삼아 초토화시킨다. 새로운 적과 처음으로 접전할 때 칭기스칸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마을을 돌격하여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죽였고 도시를 불사르고 농장에 소금을 뿌리고 적의 두개골을 산더미처럼 쌓았다. 그러자 다른 도시는 서둘러 밀사를 보내 무자비한 몽고족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이제 몽고는 칭기스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몽고 너머의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페르시아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있다. 페르시아는 지리적으로 몽고와 유럽의 풍족한 목초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음 목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 전에 칭기스칸이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있다. 아군 기병의 전투 능력을 목격한 후 중국인은 줄곧 평화를 강조했다. 심지어 우리의 서쪽 정벌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물러나자 그들은 칭기스칸에게 약속한 병사와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 또 다른 본보기를 보일 때가 온 것이다. 칭기스칸은 페르시아를 일단 접어두고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중국 제국을 향해 진군할 준비를 했다.
그것은 장엄한 대학살이었다.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해골더미를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유목민들은 중국을 침략하면서 큰 이득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기술의 습득이었다. 이제 우리는 충분한 지식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성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페르시아와 유럽의 성벽을 부수고 성 안으로 침입할 것이다. 칭기스칸은 우리의 발전과 그가 후세에 남길 유산에 대해 흡족해했다. 한때 그의 모친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생양파를 먹거나 쥐를 잡아먹었지만 칭기스칸의 자손들은 페르시아 금으로 만든 접시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말안장에서 자고 빗물을 마시며 말린 고기, 분유, 말피만 먹는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 나선 몽고인의 생활이다. 밤에는 발효된 야크젓과 페르시아 보물을 얻게 된다는 기약으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칭기스칸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전속력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아시아 대륙을 횡단했다. 우리 앞에는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져 있다. 크와르즘 샤에게는 항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질 것이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페르시아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페르시아로 향한 것은 아니었다. 칭기스칸은 수보타이 바토르를 북쪽 러시아로 파견했다. 러시아 공국들은 제대로 된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칭기스칸은 수보타이가 그들을 정복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몽고가 아시아 전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군은 거의 50만 명에 이르렀으나 그 반도 안 되는 규모의 몽고군에 패했다. 우두머리들은 은을 녹여 눈과 목에 붙는 형벌로 처형됐다. 수도인 사마칸드는 우리의 포위를 1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 5일 만에 함락됐다. 남자, 여자, 어린이, 말, 개, 고양이 등의 해골이 산더미를 이루었다. 우리는 페르시아인의 부유함에 감탄하여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들의 샘에서 목을 축이고 과즙과 열대 과일로 배를 채웠다. 천막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칭기스칸은 천국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러시아와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우리의 지배하에 있다. 제국은 태평양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11,000km 이상 펼쳐진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 이제 막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순간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늙은 늑대는 기품 있게 죽는 법이 없다. 평생을 전사로 살아온 늑대들은 나이가 들고 이빨이 빠질 때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몽고인도 이와 마찬가지다. 칭기스칸도 이제 80살이 됐다. 모든 사람이 칭기스칸의 죽음과 위대한 정복전쟁의 끝을 예감하던 날 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천막으로 불렀다. 그들은 고통으로 의식이 혼탁해진 아버지를 보았다. 내 후손들은 금을 입을 것이야. 또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말을 탈 거야. 그리고는 그게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지내겠지. 위협이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영광스럽지 못한 거야. 그리고 그는 셋째 아들인 오가타이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숨을 거두었다. 오가타이는 부친의 활을 들고 천막에서 나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게는 아직도 전등 소리가 들린다. 그 번개는 폴란드에 내려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유럽의 교회 종들은 마구 울리기 시작했다. 보헤미아와 독일의 군대는 폴란드를 방어하기 위해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군대는 아직도 칭기스칸의 그림자가 지휘하는 지옥에서 온 군대나 다름이 없었다. 유럽인은 1대1로 싸우지만 몽고인은 한 군대의 일원으로 싸운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폴란드인과 게르만족 병사는 우리의 재빠른 말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적에게 불화살을 발사한 다음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전법을 끊임없이 구사했다. 적 기병이 추격해오면 복병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유도했다. 복병의 공격 신호는 언제나 나카라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카라는 전투시 낙타에 싣고 다니는 거대한 북이다. 이날은 나카라의 북소리가 수만 번 울렸다. 우리는 모든 희생자의 귀를 하나씩 잘라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결국 자루 9개가 오가타이 칸에게 전해졌다. 이제 단 하나의 적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 프랑스와 그 너머의 국가들은 수십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다.
만약 동유럽을 꺾는다면 서유럽 전체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유럽을 꺾으려면 헝가리를 무찔러야 한다. 헝가리는 전 유럽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기병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유럽 갑옷의 강점을 갖춘 데다 그들의 말은 러시아 대초원지대에서 유입된 것으로 우리의 말과 비슷한 혈통이다. 헝가리군과 아군의 진영을 가로지르는 사조강은 얼어있기 때문에 선박을 띄울 수가 없다. 대신 다리를 어느 쪽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수보타이는 증원군을 이끌고 오는 중이다. 수보타이가 도착할 때까지 헝가리 기사들의 돌격에서 살아남는다면 우리에게 다리를 빼앗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단순한 다리 하나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요충지인 사조강을 확보하면 헝가리를 함락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헝가리가 함락되면 서유럽도 마찬가지로 함락된다. 유럽과 아시아를 몽고의 지배하에 둔다면 우리의 세계 정복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와 대서양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놓여 있지 않다. 마침내 몽고 제국은 두 대륙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는 유목민 무리의 지배하에 들어왔다. 우리가 지나간 곳마다 역사가 바뀌었다. 옛날의 몽고처럼 서로 반목하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던 러시아는 오랫동안 거대한 단일국가로 통합되게 되었다. 칭기스칸은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건설한 제국 중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시신은 전설상의 푸른 늑대와 황갈색 사슴이 살았다던 온원강으로 옮겨졌다. 그는 그곳에 매장되었고 매장 지점을 감추기 위해 수천 명의 기병이 그 지역을 밟고 다녔다. 칭기스칸의 마지막 휴식 장소는 대초원지대에 묻혀버렸다. 우리 민족은 어느 날 위대한 지배자가 되돌아와 기병을 이끌고 또 한 번의 대승리를 이끌 것이라는 전설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다.